자, 천덕기인. 우리가 길신 길신 우신 중에 길신은 이제 천덕이라고 그죠? 천덕, 월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천덕기는 지난 시간 했고. 자, 월지가 됐습니다. 천덕 월덕기는 월지 기준이에요.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기준을. 네? 기준을 어디다 기준하느냐? 천덕기인도 월지 기준, 월덕기인도 월지 기준이에요. 천덕기는 뭐 기준이에요? 일지. 일간 기준이에요, 일간. 일지가 아니고. 천덕기는 일간 기준으로 한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오행의 원리에서 왔어요. 천덕기인, 월덕기인, 그 다음에 천덕기인은 오행의 원리에서 왔다. 나머지 오행의 원리성이 또 흉신 중에 공망이 있고 그 다음에 천라살 지망살까지는 오행의 원리에서 왔어요. 나머지 12신살은 전부 오행의 원리에서 온 게 아니고 별자리에서 왔다. 예. 별자리에서 온 거는 뭘 따지는 거예요? 별자리에서 왔다는 건 무조건 연지 기준이에요. 자, 천을 이는 자, 좌우 모유월은 충환한 천간의 양간이 충환한 지지 자, 이게 천을 이는 이제 12개잖아요. 빈신 사회월은 빈신 사회는 탐화간의 천간의 응간은 응간 중미원은 사망하는 천간의 양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좌우 모유월은 충하는 지지의 양간이라고 했어. 그러면 5월에 충을 하면 좌우충이죠? 네. 예? 네. 그러면 좌의 양간이 뭐예요? 해수. 임수다, 이거예요, 임수. 천간이라고 했어, 천간. 아니요, 지지 양의 지지인데요, 선생님. 그럼 아, 지지구나. 지지. 네, 지지 양간이에요. 아, 그래서 해수예요. 네. 지지 양간이 아니고. 양의 지지. 양의 지지. 좌우모유월은 충하는 지지의 양의 지지. 네. 양의 지지. 음양에서 양. 음양. 아, 음양에서. 그러니까 이게 좌우충에는 이게 해수가 되고요. 6월은 묘충했으니까 이게 인목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여기는 신금이 될 것이고, 네. 자, 여기는, 아니죠. 가만있어 봐. 근데 선생님, 어떻게 귀인이 귀... 막 천간, 음간이 막 섞였어요? 뭘? 이게 천덕기인은 그래요. 아이고야, 이게 어쩌겠노. 천덕기인이 있구나. 지지에 있어도 되고, 천간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월치 기준으로 해서 사주 전체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자는 안 듣네. 차차노라 한참 듣네. 자, 이거는 사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 이게 뭐냐? 인신 사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인신사의, 인신사열은 상합하는 천간의 응간이라고 했어요. 자, 인호술, 인호술에 상합하는, 상합하는, 하니까 화가 한데, 화의 응간이라고 해서 이게 정화가 될 것이다. 그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신. 신은 수의, 수, 수, 하, 수의 상합인데, 네. 예, 그게 응원을 얘기하는 개수가 될 것이다. 자, 해무미는 이 을목이 되겠죠? 네. 이거는 신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을, 신, 정계가 여기 해당된다. 이거예요. 을, 신, 정계. 자, 자, 진술충미는 어차피 자기 묘지예요. 양간이 묘지니까, 신자진에서는 여기 임수가 될 것이고, 왜? 인호술에서는 여기 병화가 될 것이고, 해묘미에서는 여기가 관목이 될 것이고, 그죠?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 들어갔네? 추기 선생님 빠졌잖아요. 뒤에 아, 추기, 추기. 네, 잘죠. 두 개나 빼는 건데. 자, 사유, 사유 축이니까 여기가 경금이 될 것이다. 양간이니까는 무슨 뭐 갑, 예. 갑, 병, 갑경, 갑, 병, 병인, 병인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은 빠진 게 뭐냐면 우토, 기토가 빠져 있어요. 네. 그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 좌우묘유도 빠져 있어요, 선생님. 귀는 좌우 좌우묘유월. 아, 이 자체는 이제 이 월말 월지니까는. 네. 그리고 이게 천을, 여기, 여기 지, 지지에 이제 천들 귀인에는 좌우묘유도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요. 귀인에는 무, 무기하고 좌우묘유가 빠졌네. 좌우, 좌우묘유월에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서 베풀, 베풀어주는 게 없나? 그러니까 좌우묘유에 태어나면 그 사주에 어디에든 왕진. 인신, 좌우묘유에 해당되는 인신사회가 있으면 돼. 있으면 그게 천들 귀인. 정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인을생이 사주에 정화가 있으면 천득이. 인을생이 복합통장 같아. 묘을생이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천득이. 신을생이 임수가 있으면 천득이. 그렇게 보시면 돼. 한 개까지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사주에 한 개 있어도 천득이, 두 개 있어도 개수를 따지지 않아요. 개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천대 기운이 있어. 자, 월덕기는, 월덕기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월덕은 그냥, 쉬워요. 자, 인오술월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병화가 있으면 월덕이에요. 삼합, 삼합에 양간. 삼합에 양간. 네. 그 다음에 사육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경금이 있으면 월덕이. 그죠? 그 다음에 해묘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갑목이 있으면 월덕기. 그 다음에 신, 신자진 월에 태어난 사람이 임수가 있으면 이게 월덕기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반드시 이제 이 길신 중에 따져야 될 게 천을 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주를 쫙 적어놓고 천을 기니 그 사주에 있나 없나를 딱 먼저 체크를 해야 돼. 네. 왜 그러냐? 천을 기니 있음으로써 흉신들이 힘을 못 써.
흉신들. 12신살의 흉신들 있잖아요. 원진살. 그 다음에 뭐, 어? 백호살은 12신살 아니지만, 뭐, 원진살이라든가, 김운관살, 이런 안 좋은 살들이 천을기인이 있으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 지지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이. 어디, 사조 안에 있습니다. 사조 안에, 하여간 아래, 네. 아래에, 하여간. 네. 사조에 없는데, 예. 사조에 없는데 대운에서 올 때도 있어요. 그쵸? 예. 예. 대운에서 올 때는 또 대운이 즉 작용하는 기간만큼 천을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천득기인, 월득기인은 뭐 따져도 되고 안 따져도 돼. 근데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천득기인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하는 건 좀 애매한데 좀 이따 제가 설명해. 자, 천득기인, 월득기인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있으면 어쩌다는 거네요. 천득기인은 있으면은 흉사를 많이 적여준다, 많이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천을기인이라는 것은 절대 요절하지 않게 만든다. 그 사람이 요절 일찍 그냥 골로 간다든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천을기 그 사주에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사고에 살아납니다. 세월호 같은 데도 살아납니다. 천을기. 또 심지어 뭐 아파트 뛰 내렸는데 나무에 걸쳐져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요절하지 않는다. 요절. 그래서 감옥 가는 것도 얼추 막아줘요. 천을기 있으면. 그런데 천을기 있어도 감옥 가는 사람 있어. 천을기 있어도 감옥 가는 사람 있는데. 깨졌을 텐데. 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가볍게 나와. 사면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주적으로 매일 취소됐는데, 뭐, 이건 천을 이용 당하는데, 제일 좋은 사람들은, 내일 모레 8일로 강북적 뜻에 음주운전. 내 친구가 그런 거 있어. 음주운전 매일 취소됐어. 취소됐는데, 8일로 강북적 뜻에 음주운전 풀어줬어. 그래가 그 1년 있다가 시험체 되잖아, 1년 있다가, 그죠? 그럼 바로 시험체지. 당연해. 작년에 풀어줬어, 작년에. 자, 천덕은 흉을 선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흉한 것을. 예, 네, 어서오세요. 네. 천덕은 흉을 선암으로 돌려준다 그랬어요. 월등은 흉을 가리고 선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는 선암으로 만들어주고 돌려주고 이거는 선하게 자, 천덕하고 월덕 둘 다 얻었어. 그래서 그걸 이덕이라고 합니다. 두 덕을 이덕. 자, 이덕을 얻으면 형벌 당하지 않고 도적을 만나지 않고 선하게 된다. 옛날에는 도적, 산적도 좀 많았잖아요. 그지? 어? 과거 시험 보러 가다, 보러 가면 다 뜯겨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이 도적이라는 말, 그, 제가 원서를 보고 옮긴 건데, 원서에 보면 중국 원서에 이 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나봐요. 자, 사람의 심성을 착하게 해주는 역할.
이게 있으면 사람이 착해. 착해. 그래서 천월 미적이 있는, 천득빈, 월득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당신 참 착하구나 얘기하면 틀림없어. 우리 아들이네요. 지독하진 않아. 아들이 둘 다 있어요? 아니, 아들이 있는데 그게 또 민성이에요. 그 어떤 게 착하게 되네요. 엄청 착하더라고요. 착하고요. 착하기 시작해요. 자, 이득이 인성에 해당되면 더욱 착하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머니. 인성이라는 게 어머니 같은 품성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죠? 네. 어머니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천덕기인 월덕기 중에 해당이 돼. 그게 더 착한 거예요. 더 착한 거. 엄마가 착한 거 아니지? 착각이야. 엄마가 갖다 붙이면 힘들어. 갖다 붙여가면 힘들어. 착각이야, 착각. 그러지 마. 괴로워. 자, 일상. 그러니까 일간에 있어도 돼요. 일간도 사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간이 천덕기에 해당된다. 응?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상이라는 건 시에 있어요. 일상 시상이라는 말은 그 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죠. 상이라는 말은 천간 지지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길신들은 이런 길신들은 고스란히 자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형을 해버린다든가, 이걸 충을 해버린다든가, 예? 파, 형충파에 해버리면, 길신이 깨지면 드라마 그냥. 없는 것도 드라마. 없는 것도. 천을기도 깨지면 없는 것도 드라마. 자, 여기 또 하나 빠졌는데, 여기, 오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빼버렸는데, 천덕기인, 월덕기인이 있으면, 뭐라고, 그 원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두 나라의 공양을 받는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에서 공양을 받는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두 나라한테 내가 공양을 받아. 이쪽에서도. 처갓집에서도. 응? 나라. 집이 아니고, 나라. 나라? 두 나라에서? 두 나라. 두 나라가 싸우지 않고 잘 살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일까? 예. 중국에 옛날에 나라가 많았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때는 나라가 그때 당시 뭐 48개, 50개보다 하루아침에 이 나라로 그냥 싸움 붙어가지고 그냥 골라다 넘어갔다가 또 가죠. 그렇듯이 한 나라의 공주가 예?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요. 그죠? 공주가 다른 나라 시집을 갔어. 그럼 이 시집을 가서 그 나라의 공양을 받잖아요. 공주가 갔으니까. 그럼 뭐 옛날 자기 친정집에서도 또, 어? 또 공양을 해준다.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와, 그런가요? 무려 다.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냥 이거는 착하게 해줄 뿐이지 이게 있다고 해서 갑집에 가만히 있는 누가 쌀을 갖다 준다든가 누가 내 집에 실업자로 앉아있는데 누가 통장에 매달 뭐 한 몇천만원씩 꽂아준다 그게 전혀 없어. 돈 시원도 안 들어와. 이거 있다고 해서 인성이 착하다. 그래, 사람이 그냥 착하다. 그냥 착하니까 나쁘지도 않아야 되고 착하니까 예? 착하니까 감옥 안 간다 이 말이야.